안녕하십니까. 야근입니다. 형, 그 디폴트 표정이 왜 그래? 응? 디폴트 표정이 왜 그래? 왜? 피곤한 건가? 이건 우리 그 나를 낳은 친어머니도 디폴트 표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 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아, 근데 나이 먹고 동안 소리 듣는 사람들이 보통 무표정하대. 표정을 그렇지, 많이 그 지어가지고. 장점이 있지. 존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이 먹으면 이게 눈 옆에 주름 엄청 생기는 거지. 눈이 없어가지고. 매우 힘든 표정을 하셨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예. 생방이 그냥 늙은 어땠길래? 거예요. 생방 어땠길래? 아, 생방은 좀 힘들긴 했어요. 지은 씨의 에너지 때문에? 아, 효자손이구나. 아, 여러분, 다른 요일 모니터는 제가 제일 많이 할걸요? 유희관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유희관 많이 본대. 다른 이미 그걸 모니터 안 했네. 어? 그걸 모니터도 안 했는. 틈틈이 보는데, 응? 틈틈이 보지만, 걸렸네. 유희관은 채팅창에 도와. 나 유희관이 많이 보는 걸로 하자. 유희관이 더 많이 보는 걸로 하자. 네, 다 그것도 초반에. 초반에 빡세게 보다가 나중에 적응하면 이제 안 보지. 아. 털 없어도 미남이라고 털 깎으래. 유튜브의 천대웅. 내가 털 없으면 진짜 어색해요, 이제. 안경하고 수염은 디폴트 착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희종범이 안경 없고 털 없다. 약간 생닭 느낌? 생닭. 생닭. 웹툰 작가들은 포토샵 능력이 짧아서 머리 자르기 전에 시뮬레이션 할수 있거든. 머리를 이렇게 바꿔보고 막 하는 게 있단 말이야. 포샵에서 이렇게. 틴티크로. 정형국 머리 벗은 것보다 더 휑할 것 같아. 이것저것 심지어 나 용국이 형한테 이것저것 그려본 적도 있어. 모자 벗은 것보다. 근데 이제 수염 지우면 안 돼요, 전. 생 칠면 줘, 그렇지. 생닭은 아니지. 생터키. 생 칠면 줘. 네이키드 터키. 나 얼마 전에 알고리즘 때문에 지니어스 시절 내 문철마삼? 리리 문철마삼 때 리리 내그 타임라인에 떴는데 진짜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보겠더라.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 같아. 처절한 모습. 근데 배텐에서 내 유튜브 라이브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되게 매너가 좋고 여기서 볼수 없는 모습이야. 약간 코스프레인가? 배텐 오면 일부러 약간 이렇게 막대해야 된다는 여기 압박도 예비군 있나? 민방위 아, 그 느낌이니까 군복 입혀놓으면 와가지고 똑같아. 여긴 막혀야 돼. 아마 여기 뭐 성직자분들도 계실 수 있어. 아, 맞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맞네. 발 올리고 돼지 돼지 막 쓰면서. 아, 맞아. 이제 코스프레지, 코스프레. 하차해 하차해 막 이러면서 쓰고 있을 걸. 그러니까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25일 목요일입니다. 숙보 마라탕으로 즐겨 찾는 2030 젊은 당뇨 환자 꾸준히 증가.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슈가 샤인 드렸습니다. 10시 알리는 헤드라인 마라탕후루 즐겨 찾는 2030 젊은 당뇨 환자 꾸준히 증가였습니다. 마라탕과 탕후루 요 메뉴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의 젊은 당뇨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너무 무서운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질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라탕은 맵고 짠 데다가 중국 당면, 옥수수면, 분모자 같은 이 고탄수화물이 들어가는 데다가 열량도 굉장히 높죠. 이번 육안으로만 봐도 이미 이거 먹으면 혈관 폭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메뉴입니다. 근데 이제 마라탕 먹고 후식으로 탕후루까지 먹잖아요. 근데 이제 탕후루는 그 또 무지 달아서 혈당 수치가 증가하고 당뇨병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하면 합병증까지 오고요. 자, 아무튼 보통 자신의 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혈당 체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 물론 이제 베테너들은 좀 하셔야 돼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뭐 9시에 보통 내과 동네에서도 문 열잖아요. 동네 내과 가서 그냥 피 뽑으세요. 예, 그리고 검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내가 좀 많이 먹는다. 그러면 꼭 체크 많이 하시고. 예, 베테는 오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보고도 베테는 오래 진행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남자분들 여자분들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아무튼 젊은 당뇨 이거는 정말 고생하게 되니까 뭐든지 적당히 드시고 체크도 꼭 하시고 예. 형도 선지 체크에 차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만약의 사연에 저희 둘이 한껏 과몰입하는 시간인데요. 같이 망상하고 싶은 앤들, 앤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궁금한 S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가 됩니다. 저희랑 같이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직접 볼 수도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밤새도록 돌아가는 팔람차님. 저번주 FC안양과 수원삼성의 지지대 더비 재밌게 봤습니다. 성재형 실제로 보니 풍채가 장난 아니더군요. 스코어는 아쉬웠지만 이런 스토리들이 K리그를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주세요. 안양 파이팅. 목요일 코너지기 안양고등학교 출신 털종범 파이팅. 이라고. 여기 또 FC안양의 또 유스 출신이 있네요. 아무튼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K리그2 경기는 예전에 뭐 승강 플레이오프 때 해본 적은 있지만 아예 이제 리그 경기를 해본 거는 또 처음이라서 아주 즐거웠고 역시 서포터들의 그 이글이글 불타는 그 느낌 예, 그 전투력이 느껴지는 경기장에서 중계할 때 그보다 더 큰 쾌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조메인 대포님 5월에 런던에 가는데요. 일정상 토트넘 홈 경기를 직관할 수 없었는데 연기됐었던 경기 하나를 직관할 수 있게 됐어요. 상대팀은 맨시티입니다. 저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게 연기돼가지고 토트넘 대 맨시티. 이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근데 예매하셨어요? 예매 성공하셨습니까? 성공을 해야 이게 되는 건데 티켓이 무조건 매진이잖아요. 날짜 좀 보자. 이거 언제 하는 거지? 보자. 5월 15일! 내 생일이 하네.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새벽 4시에 해요, 심지어. 제가 4시에 태어났거든요. 네, 채팅창에 어쩔, 뭔 상관이야. 위탄일, 기습 광고, 알바냐. 아니, 마침 또 숫자가 딱 떨어지길래.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또 골 넣겠네. 1099님, 우울할 때마다 모카빵을 먹어요. 믹스커피 맛이 나는 달달한 빵이 제 울적한 기분을 치유해줍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젊은 당뇨 얘기했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마른 성재 괜찮았을지도. 만약에 제가 상상력 제로 파워 S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하차했을지도.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에 맞는 행동지침, 모범답안을 INFJ 두 남자가 찾아드립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왠지 장발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루밍남,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목소리 왜 그래요? 목소리 왜요? 목소리 좀 걸걸한데? 아니에요. 아, 오늘 하루, 오늘 수요일은 제가 강의하는 날. 아, 강연에서 얼마나 뭐 노래했어요? 강연에서? 아니요, 3시간짜리 강의를 연속으로 두 번을 하고 오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막 휘파람 불어 와요, 노래 불어 와요, 이렇게. 아, 거기선 그렇게 안 돼요. 거기서는 아, 다 존경받는 멘토이자 교수입니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인가요? 네, 이종범이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걸 무너뜨리는 쾌감. 아, 근데 확실히 그 학생들하고 되게 엄청 친하다 보니까 예, 수업 외에도 얘기를 엄청 합니다. 6시간 강의? 그렇죠. 와, 3시간 휘파람하고. 아니, 왜 3시간에 왜 휘파람 왜? 거기서 휘파람, 교수님한테 휘파람 불어달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6시간을 해요, 한 강의를? 아니죠. 하나의 수업은 3시간이고요. 아, 두 클래스가 있죠. 두 클래스니까. 두 클래스 강의하고, 애들, 그 학생들 원고 봐주고, 뭐, 프로듀싱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오는 거예요. 보통 아, 목요일 생방, 이제, 이때는 말을 좀 아끼다가 오는데. 그렇습니다. 어, 더블헤더. 더블헤더죠. 휘콘. 그죠? 휘파람 콘서트. 실제로 입술이 부어요. 어, 그건 진짜 미국식 강이네. 예. 아무튼, 네, 어, 강연 날 목이 좀 이렇게 갔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온 건데요, 뭐. 예. 돈 벌어야 돼가지고요. 네네. 어, 2099님. 혹시 작가님은 머리 기를 생각 없나요? 진짜 락커 같고 멋질 것 같아서요. 드럼 치면 장발이 딱 어울린 헤어스타일 아닌가요? 어, 근데 이 수염에 머리까지 기르면 너무 그 대륙횡단하는 바이커 분들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를 여한 없이 길러봤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메탈 밴드 할 때. 어, 그때 20대 사진 공개된 거 있나요? 한 장 갖고 있는데 공개 안 하고 있죠. 아, 몇 장 공개합시다. 한 네? 탈색을 세 번 해가지고. 예. 근황 토크 좀 합시다, 우리. 여기, 여기 없어요. 근황 토크나 과거 토크 좀 합시다. 어, 탈색을 세 번 하면은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어, 그래요? 근데 그 하얘진 머리로 그 하부 승모근까지, 등 가운데까지 길었어요. 어, 넉살존을 넘어서? 엄청 길었죠. 어, 긴 수염 종범이네요. 그렇죠. 근데 수염 없었어요. 고래인가요? 긴 머리 종범. 고래인가요? 예. 그때는 뭐 스물한 살, 두 살 이때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여한 없이 길어보자 그러고 계속 길었죠. 어. 근데 지금은 딱히 그렇게. 그러고 강연하고 그러면 더블로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수염 많이 길어야죠, 그러면은. 네, 그렇군요. 동물 이름 왜 정하냐고. 흰색의 간털프. 근데 네, 한번 길러보는 건 전 추천합니다. 그 스타일이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화가들끼리 서로의 사진에다가 이런저런 스타일링을 해주곤 해요. 그림을 그릴 어, 수 있습니다. 스윗하네요. 그렇죠. 뭐 주호민 작가님 머리 스타일 정해주기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어, 그건 악마짓 아닙니까? 악마짓이죠. 그렇게 해야 재밌죠. 오호, 그래요. 자, 파워 N인 어, 이종모 작가는 네, 어, 머리와 수염. 어, 이건 얘기한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지재우님, S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N인 작가님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건 어떤 상태인가요? 근데 N들은 원래 머리를 비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아요? 배디는 가능합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상태? 저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이게 뭔가 단순한 어떤 루틴에 거의 들어갈 듯 말 듯한 메트로놈 같은 짓을 하고 있었네요. 어? 어,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거 과학이에요. 아니, 행위를 하고 있으면 돼요. 반복적인 행위.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공 던지기 같은. 아, 그런 거. 예. 캐치볼. 네네네. 예. 슬프게도 이제 저는 벽에다가 캐치볼을 했지만. 어, 거울 속에 나가고. 예. 왜냐면 다른 학생들은 다 학원을 가고 저는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벽에다가. 그거 그대로 과학이에요. 근데 예, 뇌과학인데 뭐냐면은 불멍, 물멍. 이게 멍 들어가는 게 머리의 생각을 없앨 수 있는 실제 과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캠핑 가서 물멍하고 불 쳐다보고 있고 그럴 그렇죠. 때 머리를 멈출 수 있죠. 저도 그 깻멍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축구 게임. 아, 깻멍. 네, 그거를 멍하니 합니다. 멍하니 게임을 할 수 있다고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PC랑 하기 때문에. 아. 예. 컴과 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벽이랑. 컴멍이죠, 컴멍. 벽이랑 하던 소녀는 커서 PC와 함께 게임을 하네요? 저의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캐치볼과 같은 겁니다. 네. 예. 아, 이거는 물론 놀려고 마음 먹으면. 네네. 이제 공식 경기라고 해가지고 그 무림에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가면은 상처 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굳이 거기 가서
제가 일 다 하고 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괜히 자기 전에 왜 제가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누군가한테 당하면서 얻는 그 죽고 죽이는 나선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목숨 걸고 게임하는 거는 이제 진짜 학창 시절에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저는 이제 사회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단한 것 같아요. 뭐야? 사회인으로서 이제 하면서도 게임에 정말 정열을 쏟는 분들. 아 그렇죠. 예.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거기서 또 일을 하나라는 느낌이 들죠. 저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농장 경영 게임 이런 거. 그런 거 말합니다. 그렇죠. 요즘. 힐링으로 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예. 근데 이제 그 과금은 해요. 아 과금은 해야죠. 투자. 그게 우상향. 그게 힐링 아닙니까? 그거 힐링이죠. 힐링을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벌어 어디다 써요? 힐링한테 예. 써야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머리. 소소하게. 예. 이 사람의 소소함이 어느 금액대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 그리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기 연습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악기는 기본 연습이 명상이랑 비슷해요. 뇌파가 비슷해진대요, 실제로.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는 기본 연습을 하고 있을 때 MRI를 찍어보면 명상 상태에 빠진 이제 요가 하는 분들, 요기와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악기가 그게 되네요. 됩니다. 악기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피땀 흘리면서 배웠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 연습이 있고 머리를 비우고 하는 그 무지성 연습이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 연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시간 잘 가죠.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피아노 배울 때도 항상 선생님한테 혼나고 저희 세대는 선생님이 무조건 혼내야 선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자로 때리잖아요. 손등을 예. 때리지 않습니까? 예. 아, 물론 때리진 있어요. 않았어요. 피아노 아,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항상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뭐라 그러고 조금 늦게 오면 혼내고 그게 약간 늦으면 당연히 혼나야 되겠지만 그게 가르치는 거다라는 느낌이 있나 봐요. 혼내는 게. 그렇죠. 시대 자체가 뭔가 이제 혼내야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요. 아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예.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게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칭찬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한홍 칠 때만 힐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체르니를 배울 때나 아, 그 체르니. 모차르트 배울 때 이럴 때는 계속 혼났어요. 30까지 갔어요? 전 50까지 갔죠. 50까지 갔어요? 예. 오, 브루크밀러 가세요. 브루크밀러. 브루크밀러는 기본 아닙니까? 많이 하셨네요. 브루크밀러는 이게 4박자잖아요. 그죠. 한홍으로 풀고 그다음에 이제 체르니 그렇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브루크밀러 하고 마무리로 모차르트. 그렇죠. 모차르트 예. 갔어요? 그럼요. 저는 예. 너무 일찌감치부터 을지 피아노 기타 피스 아십니까? 그 노란색 이렇게 예. 된 거 그쪽으로 예. 빠져가지고. 어 역시 전문가예요. 야, 이제 옛날 얘기네요 이거. 예. 기타를 배울 때도 저도 항상 손가락에서 피날 정도. 맞아요. 예. 그럼 이제 근데 약간 그 머리를 비울 만큼 하려면 실력이 좀 돼야 됩니다. 초보들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갔네요. 네. 자 오늘 코너. 어떤 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겠다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근데 이거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내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느껴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걸 보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2744님의 사연입니다. 오래 쓴 물건에는 영혼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만약 자다가 깼는데 내가 쓰는 모자, 가방, 인형, 컴퓨터 등등 물건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그 물건들을 버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히려 흥미로워서 계속 옆에 두나요? 이게 언젠가 일어날 사연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베디나 저나 약간 물욕이 애착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못 버리는 거. 저는 그 토이스토리 그런 그렇죠. 세계관을 아직도 어느 정도는 약간은 잡고 있어요. 소년성재? 약간은 잡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 안 믿지만 토이스토리 믿는다? 예. 마음속에. 약간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재 소녀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물건이 애착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닌 거죠. 아, 네. 예. 약간만. 아주 미미하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 영혼이 빠져나간 다음에 사람의 어떤 무게를 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종 직전에. 뭐였죠?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그 정도의 약간의 무게는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그게 저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전통적인 도깨비 설정이잖아요. 오래 쓴 물건이 도깨비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뭐 베리 같은 경우는 모자 이런 거? 아, 절대 모자? 못 버리지 않으세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모자 잔뜩 버렸고요. 아, 그래요? 예. 못 버리는 건 뭐야? 못 버리는 거는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옷들이죠. 아. 왜냐면 제가 어떤 사이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스펙트럼이. 예. L부터 이제
2X라지. 절대 M까지는 안 내려가는군요. 네? M까지. 아, 옛날엔 M이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제가 2012, 13 뭐 이 시즌에는 M이었습니다. 아, 아동일 때? 예. 아, 아동복은 M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L에서 2XL 사이니까 세 사이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X 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3X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아, 그래요? 이거 누가 봐도 그 2X인데 3X로 나온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끼는 물건인데 이렇게 내가 자다 깼는데 걔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쌍욕이야. 도저히 이건 내가 들어줄 수 없는 험한 말. 아, 그 테디처럼? 테디처럼. 완전 19금 테디같이 예. 내가 진짜 애착을 갖고 있는 물건인데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걔네가 이제 척키처럼 뭔가 반륜, 반인 반인륜적인 반인륜적인 네네. 말이 안 나오지?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네. 거기까지는 아 상관없어요. 예. 그냥 캐릭터다, 예. 개성이다. 네. 그렇죠. 일종 룸메이트인 네.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배디의 반인륜이라 반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 뭐 배디의 이제 뭐 숟가락 락스의 남구자라고 하시면 너무 끔찍한데요? 표백도 아니고 뭡니까? 그 배디의 어떤 식기 숟가락 젓가락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쉴 틈을 안 줘 이러면서 막 불편할까? 아, 쉴 틈 줘요. 아, 그래요? 저는 손으로 먹을 로테이션을 때. 줍니다. 커피잔 같은 것도 로테이션을 네. 철저히 시켜요. 아, 그래요? 오늘은 선바 있어요? 그렇죠. 후보 쉬고. 어제는 여기 뭐 저기 입스위치 타운 컵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이에른 뮌헨 컵으로 마셔볼까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다음 날은 리버풀로 마셔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사실 저도 위스키잔 돌렸었기 때문에 저 위스키잔도 무조건 로테이션입니다. 몇 개나 있죠? 어제는 저 큰 위스키잔 저기 오타로 가서 사온 잔으로 마셨으니까 오늘은 저기 카타르 가서 사온 잔으로 마실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저. 아니 저도 못 버리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특히 만화책이 너무 많잖아요. 집에 네. 만화책이 지금 한 15,000권 있거든요. 15,000권이면은 집에 빈 벽이 없어요. 그리고 뭐 3단 책장을 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다를 떤다 그러면 좀 무섭겠네요. 혼자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엄청 험한 말을 하고 있어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오히려 혹시 약간, 네. H2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몇 혹시 중고 판매 생각 없어요? H2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제 아니 누구 선물로 좀 주고 싶어서 오리지널 버전 있어요. 그 두꺼운 거 말고. 그 얇은 34권짜리. 그죠? 34권짜리 아까워서 못 주죠. 그래요? 아니면 두꺼운 거 뭐 선물 드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H2 시리즈는 뭐 다 있죠. 터치 뭐. 터치도 있고. 다 있죠. 터치 팔 생각 없어요?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네. 저 다 오리지널로 있어요. 아니 야구선수 제가 하나 야구선수가 있는데 H1, H2를 안 봤대요. 어떻게 야구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야구를 어디서 배운 걸까요? 필수 교양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왕종원만 봤다고 합니다. 아, 저 그래도 기본은 하셨네요. 예. 기본까지 하셨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작업실 오시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빌려가실 만한 만화책 쭉 골라드릴게요. 그래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야구 선수는 무조건 갑니다. 아, 그래요? 바로 다음 주에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유희관 선수를 부른 건 아니었어요. 배디 오라고요, 배디. 공포 유인구단 있습니까? 당연하죠. 있어요? 당연하죠. 그건 내가 좀 봐야겠다. 제 만화빵, 제 만화빵이래. 작업실에 없는 게 없습니다. 역대급 최악의. 뭐가요? K제니, 엄지. 그렇죠. 예. 최악의 악녀. 제니와 엄지. 그 제니 엄지. 최악 아닙니까? 거의 쌍둥이 맞춰요. 예.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말을 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못 버릴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항상 그 소년 성재처럼 저도 집에 거의 있기 때문에 함께 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나 말을 이렇게 해야지 집에 있으면 거의 안 해요, 저. 근데 그런 것 같죠. 뭐요? 한번 큰맘 먹고 네네. 내가 뭔가 소시오패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네. 한번 싹 버려보세요. 편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편합니다. 다 설레요.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어? 이렇게 됩니다. 네. 하긴 만화책하고 악기 버리면 다 완전 공터예요. 피규어 같은 거. 드럼도 있어요? 드럼 있죠. 전자드럼. 드럼 없으면 드럼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넓어지기 어렵겠네. 전자드럼이죠. 네. 자 그러면 2892님 거. 2892님께서 부루마땡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에서 딱 한 군데의 나라를 나만의 별장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두 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배디는 바쁘니까 이동 시간 생각하면 가까운 곳이 좋을까요? 작가님은요? 아 일단 부루마땡 게임 버전이어야 돼요. 거기서 네. 제일 귀한 땅은 서울인데. 서울이죠. 서울이죠. 그때 이제 88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가지고 그죠. 서울이 이제 무조건 걸리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러니까 땅값은 100만 원인데 맞아. 걸리면 땅값의 두 배라서 거기 이게 호텔 세우려면 게임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 아니 서울 호텔 못 세워요. 아, 못 세우나요? 그냥 예. 땅만 사나요? 그렇죠. 서울을 넘는 것은 무조건 뉴욕이랑 런던에다가 호텔이랑 빌딩이랑 별장을 다 세워야 돼요. 다 갖다 박아놔야 돼요. 맞아요. 예. 한방 걸리면 바로 파산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저는 그 부루마땡 지도에서만 놓고 보면 요즘 좀 바빠가지고 제가 무인도 가실 때 있는데요.
1회 쉴 수 있잖아요. 한번 쉬고 그죠. 20만 원 받고. 아, 그것도 있지. 씨앗은행에서. 네. 원래 무인도에 가면은 그 돈 안 줘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 우주 여행도 있잖아요. 우주 여행이 제일 꿀이죠. 꿀이잖아요. 우주 여행은 그냥 20만 원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한 바퀴 돌면 35만 원이었나요? 월급이? 그 정도 20만 원. 20만 원인가요? 20만 원이고 그 우주 여행이란 거는 이제 서울이 빈 땅이다. 맞아요. 우주공산이다.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알바퀴 가는 거죠. 거기로 한 마리 가는 네. 거죠. 한 마리 가서 100만 원으로 서울 사 갖고. 그죠. 황금 여시라고. 야, 추억이다. 그때 땅을 샀더라면. 아, 그죠. 야, 그거 그 브루마블이 미래를 다 알려줬어요. 맞습니다. 뉴욕이랑 런던이 제일 비싸고 너네는 무조건 서울 사야 돼. 라고 브루마블이 80년대 알려줬는데 내가 그걸 그냥 게임으로만 받아들였어. 그때 그 그 게임을 했을 때 샀더라면 지금 완전 여기 없죠. 진짜 씨앗 은행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건데. 80년대 후반에 그때 서울의 아파트. 와. 그때 갔어야 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예? 서울 빼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네. 그때 항상 브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저는 이상하게 이제 어린애니까 그렇죠, 이 나라랑 저 도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건 그냥 어감으로 왠지. 맞아요. 멋있게 느끼잖아요. 그죠. 전 상파울루가 그렇게 멋있었습니다. 상파울루요? 예. 왜죠? 그냥 일단 어감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네네. 무슨 저는 어렸을 때 우주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국기가 말도 안 돼. 국기가 토성같이 돼 있잖아요. 어, 그죠. 아까 이렇게 마르목골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와, 상파울루는 외계 도시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약간 미래 도시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면서 보니까 뭐 이제 삼바 춤추고. 네네네네.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축구도 잘하고. 저는 근데 네. 그 당시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괜히 그래서 리스본. 아, 리스본. 리스본이 그렇게 마음에 갔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 시대에는 리스본이죠. 그렇죠. 또 이렇게 후추 무역 좀 하다 보면 다 외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필수 교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본이 약간 근본이기 때문에. 요즘 몇 가지 나왔습니까? 안 한 너무 옛날에 하고 아니, 안 했어요. 대항해 시대가 몇 편까지가 최근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또. 예전에는 침착맨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네. 라이브가 끝날 때 대항해 시대 음악을 틀어놨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을 때마다 그 아련한 그 느낌을 항상 받게 해서. 그거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누가 만든 거? 카우보이 비밥의 깐노였고. 깐노요코가 대항해 시대 그 윈드 어헤드라는 테마송을 만들었잖습니까? 그 진짜 좋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거 연주하고 놀았죠. 힐링 곡이에요. 그렇군요. 노래 딱 들리면 바로 예. 향해 나가는 기분이 들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크라이넛의 룩셈부르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휘파람 해줘.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기억이? 대충 기억나요. 시키면 또 하지. 아니다, 기억 안 난다. 하지 말자. 리스본이 브루마블이 있었지? 리스본, 마드리드, 리스본 있던 것 같아. 있었어. 있었고 그 아, 추억의 게임이네. 그래, 26만 원. 뉴욕이 28만 원인가 그랬어. 어떻게 그걸 기억해? 리스본 상파울루가 26만 원이었던 것 같아. 상파울루 24만 원인가? 아, 그래. 코펜하겐, 스톡홀름. 그때 다른 나라 아, 뉴욕 35만 원인가? 아, 뉴욕 35구나. 비싸네. 맞아, 쌍파 24만 원. 진짜 그 가격을 기억하네. 지겠다. 그 형은 브루마블도 혼자 했을 때 뭐 게임을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제 돈이 예쁘잖아요. 그죠. 그 약간 비싼 거. 씨앗은행의 돈, 은행장 놀이는 좀 해보죠. 아, 그래서 좀 비싼 버전 브루마블 사면 그 씨앗은행 지폐도 크기가 컸기 때문에 좀 손맛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걸 사면 너무 요만한 돈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은근히 행복한 게 브루마블이 이제 막 이렇게 그 하도 게임을 하고 막 빌려줬다 받았다 막 이러다 보면 네. 뭐 호텔이 막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몇 개 뭐 황금 열쇠 같은 거 막 빠지고 그러면. 맞아. 어쩌다가 다시 살 때가 있어. 큰 맘 먹고. 그때 그러면 씨앗은행 화폐가 네. 훅 늘어나는. 아, 괜히 기분 좋은. 팔이 커져. 이야. 가지고 약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딴 거는 재활용 못 하는데 돈은 재활용할 수 있잖아. 그러게요. 근데 그 당시 만약에 어른들이 씨앗은행이 아니라 진짜 그 한국은행 버전으로 했으면은 법에는 어긋나겠지만 살 떨렸겠는데요. 아, 나 근데 그거. 한 거의 10년 전인가? 한국은행 버전. 그 교보문고 갔다가 네. 어린이 코너 이렇게 가서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그 브루마블
완전히 그 옛날 새로 새로 나와가지고. 오. 님이 그 하나 샀었는데. 아니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부루마블 그 설명서에 그려져 있는 만화가 이향원 선생님이 그린 만화가지고 되게 기억이 납니다. 이향원 선생. 이향원 선생님 되게 유명한 분이죠. 마털도사? 아니지 이향원 선생님 독고탁. 독고탁. 어? 이향원 선생님께서 작고하셨잖아. 돌아가셨죠. 작고하셨는데 그 따님인가 아드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 독고탁은 죄송합니다. 이상무 선생님이시네요. 아 맞네요. 독고탁 이상무 선생님이시다. 큰일 나버렸네. 이상무 선생님. 업계 선생님이시네. 이상무 선생인 겁니다. 그분이.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차범근 감독님한테 뭘 좀 전달해달라고 이만큼을 보내셔가지고 전달해드렸었는데. 아무튼 덕분에 옛날 얘기했네요. 부루마블. 네,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가볼까요? 자, 마구짱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거는 근데 약간 스포츠 좋아하시는 베디께서 좀 활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야구 덕후인데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좋아하는 야구팀이 올해 우승하고 대신 10년 동안 하위권 맴돌기 혹은 10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하는데 우승은 절대 못함.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하는 밸런스 게임. 그나마 어떤 게 낫나요? 너무 악마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 야구가 아니어도 축구도 그죠. 모든 스포츠가 다 가능하죠. 이제 플레이오프급 뭐 이제 거의 준우승 4강급을 해주는데 네네네네. 우승을 치면 챔스급을 해주는데 우승컵을 못 들어올린다. 그렇죠. 그거하고 아예 시원하게 이번에 우승 트로피 딱 받고 10년 동안 하위권. 어떻게 스포츠 매니아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이거는 매니아들도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 같은 타입은 이쪽입니다. 그래도 가을 잔치는 초대받아야 된다. 어, 예. 자주 간다. 그렇죠. 한번 성불하고 네네. 10년 동안 성불. 그냥 저조한 느낌은 네.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통의 강호로 계속 가는 게 좋고 가을 야구, 네네. 뭐 가을 축구, 겨울 그치. 축구 이런 거 해줘야 그게 낫지. 근데 우승의 그 짜릿한 쾌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독적인 겁니까 도대체. 다들 그 시절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나 몇 살 때 우승했지 우리 팀이라면서. 그건 이제 특정 팀 몇 분들이겠죠. 아 지금 차별 발언인가요? 예, 특정 팀 몇 분들이 그러시길 거고 어. 보통은 이제 LG 팬들이 작년에 성불했죠. 네네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울 것 같아요. 90년대에 이제 우승 한번 해보고 그것을 이제 네네. 자식들에게 얘기하면서 네. 우리 그런 적이 있었어. 아, 옛날에 영광의 때를. 예. 우리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게 되게 슬픈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본 계속해서 우승은 못해도 10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면 우리 팀의 경기를 더 오랫동안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더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주변에 야구하시는 분들이랑 주식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늘 화가 나 있어요. 이유는 몰라. 하지만 언제나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래 보는 게 건강에 좋을까 싶기도 하고요. 스포츠라는 게 근데 원래 이제 열받는 비율이 훨씬 높죠. 네네네. 쾌감만 많은 행복 축구를 하다 행복 야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순간의 쾌감을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을 네. 전부 다 저당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 정신건강을 위해서 네네. 일부러 강, 스포츠는 하나 팀 갖고 싶은데 하면서 강팀을 찍는 분도 있어요. 네네. 예. 그랬다가 네. 네.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맨유죠. 아 그렇군요. 네. 아 맨유의 시대는 27년간 계속돼 있다고 이러면서 상종 갈아서 들어갔는데 맨유 무조건 잡았는데 완전 상투 잡고. 아 어떡합니까? 예 이제 그 공포예요 근데. 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딱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향세가. 이거 당분간 회복 안 되겠는데? 이러면 그게 공포입니다. 아 근데 또 스포츠가 계속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스포츠는 대표적인 자아의탁 춤이거든요. 예. 그 팀이 나랑 동일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잡았는데 물리면 내 예. 자존감이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주식이랑 다른 게 스포츠는 손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 팀이 돼서 이렇게 정렬을 쏟고 열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회복 불감? 이게 다른 팀으로 못 옮겨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의 불행감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만약 이번에 우승 한번 하고 10년 하위권인데 그 우승이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역전인데 진짜 최고의 드라마로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로 우승을 했다 치면 그렇죠. 그래도 안 됩니다. 아 그건 좀 사실 한번 갖고 싶긴 하죠. 이거는 예. 야 진짜 이건 영화 그대로 만들어도 축구로 치면 이제 트랩을 하고 네 그렇죠. 예 계속 하위권. 어 예 그렇습니까? 계속
강등권 근처. 강등은 안 되고 또. 내 인생의 마법의 가을인 거죠. 그날 그 마지막 경기만을 회상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강호로 계속 가는 팀으로 보장이 된다면 네네네. 그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호흡으로 응원을 해본 팀. 뭐 이제 저는 뭐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을 축구 쪽은 공개를 하지 않고 그렇죠, 야구 그렇죠. 쪽은 이제 오픈하는데 두산 베어스. 아, 네네네. 저는 82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 82년은 네. 원년이잖아요. 프로야구 개막.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개막 우승을 했어요. 개막 그 원년에. 원년 우승 가지고 82년인데 95년까지 고통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야구 팬들의 그 네네네. 어떻게 새로 좀 유입된 그나마 네.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유입된 분들도 이제는 꽤 올드한 팬이 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 82년부터면 95년까지 1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배성재 5살 배성재 때. 예. 4살. 예. 4살. 제가 태어날 오비베어스. 네. 예. 그리고 95년 다음에 또 이제 우승할 때까지 네네. 2001년 6년 정도 또 고통을 받았고요. 세대론인가요? 한 세대 한 번씩 우승하나요? 근데 제 기억은 정확한데 네. 82년부터 95년 요 사이보다 95년 우승 다음에 2001년 우승하던 이 6년간이 더 힘들었어요. 왜죠? 맛을 한번 다시 좋다 뺏었어. 맛을 다시 보고 네네. 아 이제 우리 이제 강팀 되는 거야 했는데 다음해부터 꼴찌였어요. 아 이런 맛이었던 거구나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네요. 가장 정신 건강에 좋으려면 전통의 강호가 낫습니다. 우승 못 해도 그죠.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또 이번 시즌에 또 기대되거든요. 아, 예. 기대감이 바로 올라오는데 맞아요. 만년 하위권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러면 기대감부터 없거든요. 그럼 고통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살이 생기는 거죠, 살이. 예. 저도 근데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늘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하면 자존감이 어느 정도 이상 중상층에서 머물러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강호. 좋죠. 모든 축구, 아니, 모든 스포츠 팬들이 꿈꾸는 게 바로 왕조죠. 그죠. 시카고 불스처럼 뭐 쓰리핏. 네. 예. 저는 이제 해태. 이름 때문에. 해태는 어떻게 보면 한국 프로 스포츠 역대 가장 긴 왕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종범이 있었으니까요. 왜죠? 뭐야 갑자기? 아니 맞잖아요. 지금 바람의 아들 무시하십니까? 아니 뭐 아닌 건 아닌데. 맞는 말이잖아요. 예. 내가 뭐 틀린 말했나? 갑자기 여기서? 아 초등학교 때 제가 선동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맞죠. 예.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면 맨날 신문 갑판때 내 이름이 일면에 딱 올라와 있던 말이에요. 기분 좋습니다. 아주. 그렇죠. 정우야 아빠 해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요. 다음은 이윤희님께서 보내신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두 분은 아직 나한테 발견 못한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펜싱 경기를 보면서 아 사실 내가 펜싱 천재면 어떡하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천재인 걸 모르고 있다면? 하고 생각하다가 못 찾은 재능이 있을까 봐 괜히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이윤희님 재밌게 사시네요. 되게 재밌는 삶을 사시네. 다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 진짜요? 그럼 배성재가 생각하는 아까워요? 네? 숨겨진 재능 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 얘기해 봐요. 씨름 말고. 예. 그리코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어느 쪽이요? 놀랍게도 그 스트롱맨? 아, 저 게임 천재인 줄 알았어. 야,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예. 허무맹랑한 얘기네요. 예. 아, 진짜로 그 저는 피지컬이 네네네. 남다르다고 생각해서. 뭐 반사신경 이런 거? 야, 프로게이머라는 말 자체가 없던 시절에. 네네네. 이쪽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죠. 네. 행복 직업. 하지만 정작 까보니까 아니었다. 그렇죠. 제가 그리고, 빨리 아는데 제가.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이 좋던 시기를 한번 놓치면. 그 다음에는 회복 불가다. 그죠. 뇌 노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독하게 재능이 없는 분야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게 나의 네. 상처였다. 예. 게이머로서의 니즈였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저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언어 천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외국어 금방 배우지 뭐.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어른 되고 알았습니다. 약간 재수없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그래도 외국어 형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수능.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수능 다 맞았죠. 다 맞았죠. 외국어. 다 맞았죠. 언어 영역. 다 맞았죠. 다 맞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지금. 아니. 나 천재일 듯? 이러고. 아니, 여기면.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언어 천재라는 것은 새로운 외국어? 뭐 뚝딱. 금방 배우는 게 언어 천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시키니까 했던 외국어 말고, 영어 말고, 어른 돼가지고, 아, 나도 이제 또 다른 언어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절대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단어 안 외워줘, 이제.
새로운 언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재섭섭다 종범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언어 영재. 영재 정도로 합시다. 영재. 그렇죠. 이은희님은 뭐 펜싱 한번 해보십시오. 펜싱. 근데 저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비인기 종목이었다가 이제 전 국민이 좀 좋아하게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컬링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한 번도 안 해봤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 나 혹시 잘할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죠. 그렇죠. 네, 컬링 이런 거. 아, 뭔가 그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처음 시작하는 걸 봐주는 선생님들이 우쭈쭈 해주거든요. 네네네. 오, 맞아요. 진짜 재능 있으신데 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와, 저 이거는 한 한 달 걸렸어요.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어, 나 진짜 순진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존감을 주사기로 놔주죠. 네. 그럴 때 이제 결제 연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의 셀러리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아, 그럼요. 소소한 행복이죠. 아,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 심리 상담보다 효과가 좋아요. 나 괜찮은 사람일지도 이런 느낌 받기 때문에. 타일러보다 한국말 잘하니까 영재 맞다고. 어, 맞네요. 예. 자신감 넘치네. 그렇죠. 자, 이매진 드래곤즈 워리어스 듣고 들어옵니다. 아, 명곡을 틀어주시네요.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네. 또 가볼까요? 김순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정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두 분은 만약에 과거 첫사랑이었던 사람을 나는 선생님 상대는 학부모 인 상태로 학부모 상담 때 마주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른 척한다? 아니면 모른 척하기는 이상하니까 차라리 인사만이라도 한다? 전 모른 척했네요. 어? 아, 이걸 모른 척했다? 상대방도 같이 모른 척했다. 이거 쌍방 합의가 안 돼 있으면 이상해지거든요. 어, 이거를 이악 물고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슬픈 얘기일 수 있어요. 아, 근데 첫사랑이 짝사랑이었어요? 아니면 이거 뭐 계약 성사가 된 겁니까? 네? 첫사랑은 첫사랑인데 내가 짝사랑했던 것만 문제가 없죠. 짝사랑... 아니 그러니까 둘이 사귀는 사랑이었는데 그걸 기억 못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이코패스죠.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윤태진 사이코패스다? 기운이 있죠. 내가 보기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별명이 사페 튜닝이 됐죠. 기운이 있어요. 예. 어디 가서 어엿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페의 기운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 고민했는데 여러분. 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요. 회식하면 알아요. 본인이 정상인 줄 알지만. 아무튼간에. 육춘아 잘 지내고 있니? 떠난 사람한테 보통 침 안 뱉는데. 아, 네. 야, 떠나니까 바로 그냥. 쿠데타 이렇게 버리고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예. 요즘 잠 못 자나? 야, 그동안 여기 있을 때는 서열 높아가지고 찍소리도 못 하더니. 어, 그럴 때 기어야죠. 예. 혼날 수 있어. 아무튼 근데 첫사랑까지 껴줘야죠. 첫사랑. 예. 그러니까 첫사랑. 첫 짝사랑도 껴줘야죠. 짝사랑도요? 예, 첫사랑 안에. 아, 근데 짝사랑으로 치여가지고 첫사랑은 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일방 첫사랑. 학부모 상담을 하려면 지금쯤이면 대학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 상담 안 될 것 같은데. 대학생의 학부모 상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어떠실 것 같아요? 옛날에 첫사랑, 대충 몇 살 때 정도입니까? 어, 뭐, 좋아한 걸로 치면 뭐, 초등학생 때부터라고 봐야겠죠. 그쵸. 예. 뭐, 그죠. 네, 초등학생 때 좋아했던 사람이 학부모가 돼서 선생님인데 나타났다. 그렇죠. 우리 애 좀 잘 봐줘. 근데 이제 그 영화처럼 손예진 씨 같은 상태야. 어떠실 것 같아요? 잘 봐줘야죠. 교직자니까. 공평하게 내줄게. 교육자로서. 공평하게. 모른 척은 안 한다. 예? 모른 척은 안 한다. 뭘 모른 척을 굳이 합니까? 굳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안 한 척 합니까? 네, 겁나 접혈 뜻이라고 하시면. 예. 아무튼, 이런 거는 상대방이 먼저 아는 척 하지 않더라도 네. 제가 먼저 아는 척 할 것 같아요. 네네. 어? 어? 그, 서원 국민학교? 내가 좋아했던 애. 그, 3학년 몇 반? 어. 맞지? 예. 예, 그런 식으로. 진짜 어색하겠네요. 그 사람이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예, 그때 아니, 좋아했다는 걸 먼저 얘기하진 않으니까. 아, 그렇죠. 같은 반이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런 식으로. 예. 일부러 막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약간 그 당시의 추억을 꺼내서 토크를 시도합니까? 뭐 토크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굴욕적인 기억이 크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흑역사 제조를 안 하시는 타입이잖아요. 흑역사 있으면 피해가는. 흑역사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도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렸을 때라고 해도 그렇게 뭐 말 못할 건 없겠지만. 도산 서원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 반포고등학교 옆에 있는 서원 초등학교. 가끔 지나갑니다. 네네네. 가끔 이제 참여고 지나가다 보면 제가 있었던 그 교실 네. 딱 보입니다.
추억에 젖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가끔 일부러 가봐요. 그 옛날에 다녔던 학교 같은데. 예. 저는 첫사랑이라 그러면은 짝사랑이라 그러면 당연히 아는 척 할 수 있죠. 그렇게 기아팠던 운동장이 네. 그때 넓어 보였는데. 지금 가면 너무 좁아요. 지금 가면은 그 손바닥만 해요. 맞습니다. 예. 100m 코스 이렇게 짧았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100m 아니에요. 100m 기분 좋으라고 100m라고 해준 거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아까 그 수도가 있죠, 수도가. 이런 데 가가지고 맨날 애들하고 그 작은 컵라면 먹었던 그런 장소들 다니면서 등나무 작은 컵라면? 이렇게 컵라면 중에 작은 거 있잖아요. 짜장만 라면 이런 거. 범벅. 그렇죠. 범벅. 범벅류. 맨날 그거 앉아가지고 먹었던 야자 시간에. 그런 쑥가 가보고. 그렇죠. 옛날에는 연병장이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잔디가 깔려있고. 맞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잔디가. 야, 그럼 얘들 무릎 슬라이딩 해도 무릎이 안 까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어, 좋은 학교 다니죠. 우리 때는 무릎 슬라이딩 한 건 상상을 못 하죠. 그냥 무릎을 부수고 싶으면 무릎 슬라이딩 하는 거죠. 난리 나죠. 예. 자살행위와 같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다음은요. 강주원님께서 보내신 사연 한번 볼게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타고 있었던 버스가 뒤집어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기억을 일부 잃어버린 상태로 깨어나게 된다면요. 만약에 눈앞에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이 백지수표를 건네면 두 분은 백지수표에 얼마를 쓰고 상대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이 백지수표라는 게 말이죠. 네.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진짜. 백지면은 뭐. 백지면 무제한이에요 진짜? 1조 원 됩니까? 그러니까 10조. 되나? 네. 10조 쓰고. 씨앗은행 써있는 거 아니에요? 10조 썼는데 씨앗은행이야. 네. 상대방이 뭐 빈살만이야. 어, 네. 10조 썼는데 좀 뭐 알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뒷얘기가 뭐가 있어요. 뭐 인생 이제 끝나는 은퇴하는 거지 뭐. 예. 근데 우대권. 뒤보면 황금열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달 동안 내가 잃어버린 거지. 기억도 좀 잃어버리고 한 달도 잃어버린 거죠. 10조면은. 10조에 한 달이면 뭐. 근데 예. 영구적인 어떤 장애가 와도. 한 달만 더 잘게요? 10조면. 이러고. 재워주세요. 한 달에 더 잘게요. 한 달 받고 20조? 10조? 아니 10조? 한 달 더 잘게요. 네. 실제로 근데 이렇게 약간 그 어떤 요런 컨셉의 장난이 실제로 있었죠. 이게 술을 많이 먹고 잠든 친구가 몇 년 만에 깨어난 것처럼 모두가 짜고 연기를 하는 그런 영상도 예전에 있었단 말이죠. 아. 의사가 옆에 있고. 그거 재밌겠다. 진짜. 그래서 친구가 숙취 속에서 얘기 깼는데, 의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술 마시마. 장례식 버전도 있었고. 아, 진짜. 완전 정말 모두가 짜고 병원 빌려가지고 그런 상태를 만든 그런 게 있었는데, 나라면 어땠을까 고민을 해봤다. 친구들도 이제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분장을 해야겠네요. 울고 있다가 놀래면서 뛰어나가가지고 막 사람도 불러오고 막. 친구들이 막 10년 정도 늙어 있고. 이렇게 수염 같은 거 좀 붙이고. 진짜로 그런 아주 고퀄리티에 이 정도까지 할 일인가 싶은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극 같은 거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자연스럽게 나라면 어떨까 생각을 술 버릇 안 좋고 인사불성 잘 되는 사람. 다시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진짜 믿어요. 믿어가지고 막 울먹울먹해. 선생님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여튼 저는 백지수표 10조 너무 했고 억대까지만 딱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백지수표에 쓰고 용서 가능합니까? 이건 무조건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이 이상한데. 그렇죠. 999억 꽉 채우자라고 하신 분 있고. 왜 999억을 네. 해요? 1000억 가면 되지.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뭐 예, 한 달 나의 벌이를 쓰는 게 사실 가장 양심적이죠. 양심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합니까? 그렇죠. 왜 필요하죠? 백지수표인데 이제 제가 한 달 이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정도 쓰고 네. 거기다 이제 위자료 쪽으로 조금 한 붙여가지고 예. 치료비하고 예? 치료비하고 치료비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 그분이 제가 굳이 백지수표에 쓰지 않더라도 네네네 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피해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 없어요? 그래서 5억? 아 근데 선글라스 낀 경험이네 여기서 선글라스 낀 경호원이라는 설정이 뭐가? 선글라스를 꼈다는 것, 경호원이 있다는 것. 아. 많이 뜯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얼마 됐을 건데, 5억? 제가 한 달에 50억을 벌거든요. 예, 예. 행복하시겠다. 이러면 바로 그 맨인블랙 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 더 지우자. 우리 강주원님의 이사연은 다다익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더 붙였네라고 하신 분인데 아닙니다. 예. 얼마 쓰실 거예요? 저는 한 달이다. 백지수표. 그러다 50억 쓸 것 같아요. 나야 한 달. 진짜 양심이 없네. 왜죠? 아니, 지금 본인이 999억 다 해놓고 양심이 없다고요?
55 쓴다. 아, 왜냐면 기억도 이렇잖아요. 기억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경호원인데 그러면 물론 이제 경호원은 대리하는 역할이지만 네. 그냥 찢어버린 다음에 어, 네. 고소해 고소해. 배째 배째 고소해 고소해. 협정에서 봅시다. 아,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 그럼 본인 그, 자 배디는 배디 이불 덮어주고 나갈 것 같아요. 아, 배디는 얼마인데요? 예? 얼마? 30억. 뭐 50억이나 30억이나 자자자 네? 더자 더자. 자.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아. 청부살인이 더 싸겠다. 어, 우리 PD님 되게 오늘 서정적이시네요. 왜? 선곡이. 네. 왜 서사랑 얘기하니까 약간 떠올랐어요? 네, 그 사연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그 통사고 같은 경우에 나 옛날에 만났던 진상들은 병원에 저희 광흥창 쪽에 있는 병원에 네. 누워가지고 그죠. 막 진짜 턱 건드렸는데 이거 깁스. 면회를 네.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네. 묵깁스. 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병원이 그런 병원인 줄 몰랐어. 아 전문 병원. 진짜 몰랐구나. 순수하던 대학생 때랑 아무도 몰랐구나. 와 입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진짜 난 분명히 턱 건드렸는데 저분이 얼마나 원래 안 좋으셨던 분이길래 진짜 그러면서 뭐라도 사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네네네. 대학생 때 거기 그 앞에 병원 앞에 그 슈퍼가 있잖아.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음료수 병원이 어떤 쪽의 치료 그 전문인이라고 처음 들어본 병원이라고 금융치료입니다. 나이롱이야 나이롱. 그 아줌마가 어. 나이롱 병원이야. 그렇죠. 전문 분야는 금융치료. 어 그러고 예? 그러고 저도 그래도 그 한번 가봤는데 진짜 다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앉아 있잖아요. 그 초록 매실 들고 딱 가는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이러고 이러고 나오는 거야. 어 이러면서 이러고 나와 진짜. 어. 팔을 못 구부려. 그러니까. 그 다리 깁스를 해놓고서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 자세 괜찮나 싶은 어. 그런 느낌. 진짜 으아 이러면서 와 죽겠다. 그래서 그때 진짜 사회적 안전장치 없이 세상과 부딪히는 특히 사람과 부딪히는 게 가장 힘든 거구나. 대인이 가장 힘들어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졸음운전 해가지고 이렇게 막힌 길에서 툭 건드렸는데 들어 누우셔가지고 이제는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아 진짜 아 막 이러면 그냥 이렇게 어차피 그리고 보험이 알아서 해주니까 지금은 그리고 저 그때는 보험이 안 됐어. 저 모르세요? 배성재 하면 되잖아요. 네. 더이어 저 배성재예요. 배성재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축구 안 좋아하세요? 소송의 나라 출신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 언제나 재밌죠. 이거 할 때만큼은 약간 배디가 정말 마음 편하게 하나도 쓸모없는 얘기를 신나게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제가 흡족합니다. 쓸모없다니요. 어디다 써요 그럼 이거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살은 많이 되죠. 청취율 소개하는 가장 또 재밌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네. 즐거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종훈 작가도 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야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결국은 끝인사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가나? 응? 끝인사. 끝인사 못 이겨요. 그거. 아... 사실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이것저것 내주면서 그래도 그 소약꿈을 놓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나 그래 아직 몰라요? 아 정말 하루 정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요.
맞아.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슬픈 게 옛날같이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밤샘 게임을 못합니다. 이제 옛날에 막 GTA 5 처음 나왔을 때 이럴 때는 나 어제 했는데 5? 응. 로마 피파 밤새? 체력이 되네 아직. 4시까지 아스날 첼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아침 볼러. 아 울산 떨어졌어. 근데 형은 피파밖에 안 하니까 게임을. 근데 거기 약간 진성 고인물도 많잖아 그 게임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형은 어느 정도야? 나? 어, 피파 플레이어로서. 하위 30? 어 되게 양심적이다 그래도. 하위라고 딱 월클까지 갔었는데. 어! 사진? 사진인가? 진짜 개못해요. 그 정도인가? 50억, 30억.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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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갈게.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더 깊게? 어. 청취조사에서 부탁드립니다. 퇴근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뜨겠습니다.